육교로 이어진 섬 신안군 지도본 이 계절 섬 전체가 노란 물감을 뿌려놓은 듯 화사합니다. 무려 약 430만 제곱미터 섬의 절반 이상이 유채밭입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 관광객보다 먼저 마을 사람들이 유채밭으로 모여듭니다. 정 부채가지고 먹으면서 막걸리 한 잔씩 먹으면 좋겠어요. 막걸리 한 잔. 흥이 절로 나네. 흥이 절로 나. 관광객이라면 사진부터 찍겠지만 마을 사람들은 유채를 먹는 게 우선. 네, 아니 맛있어. 맛있어 진짜. 여기 지금. 아니 뭐 이렇게 코스를 이렇게 뜯어먹어요. 아유 배고픈 게. 오빠 소띠지. 야 오빠. 소띠지. 나? 응. 나 소띠 아니고 닭띠니. 그래요? 먹는 거 보니까 소띠 같아. 이렇게 물 갑자기 이렇게 없을 때 이 꽃이나 줄기 따 먹으면 갈증 해소가 싹 돼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몸에도 좋고. 이곳은 먼 옛날부터 유난히 유채가 많았답니다. 기름으로도 많이 내고 그때는 소득이 다른 소득이 별로 없었어요. 유채는 밭에다 하면은 밭에다 해가지고 다 두드려가지고 그놈을 지게로 다 판매도 보고 일반인들한테 상인들한테도 보고 그랬어요. 예. 그때가 더 흔했지요. 예, 수매도 했어요. 정부 수매다. 운대란 이름으로 동의보감에 기록된 유채는 식용은 물론 약용으로 쓰인 귀한 채소였다죠. 특히 씨앗을 짜서 기름을 얻었다는데요. 기름을 짜는 채소라는 유채란 이름도 거기서 기원한 거랍니다. 밀가루 물에 슬쩍 담갔다가 기름에 튀기는 유채꽃 튀김은 이맘때만 즐길 수 있는 호사 중의 호사. 이곳 지도읍 사람들에겐 추억까지 불러온 음식입니다. 유채꽃도 많이 먹고 아카시아꽃도 먹었어요. 아카시아꽃도 네, 아카시아꽃도 자글자글하거든요. 예, 네, 진달래꽃도 먹고 유채가 제일 맛있어요. 네. 유채꽃이 제일 맛있어요. 제일 많이 먹었지요. 많이 먹고 많이 맛있어요. 있으니까 예, 네. 네. 흔하게 있으니까 네.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기름이 귀하던 시절에야 생으로 먹어도 감지덕지했던 유채꽃. 기름과 추억이 보태져서 실색식 꽃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먹다 혼자 죽어도 모르겠네. 아 맛있네. 유채를 맛있게 먹읍시다. 우리가 병 같은 거 물 넣는 거 보자. 맛있게 생겼다 겉절이 하면. 유채 잎과 줄기는 봄철에 요긴한 김치거리. 만두로 오니까 유채 김치가 너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뜯어다가 주변 사람들 얘기했더니 거기가 살기 좋은 곳인다고. 몇 가만히 가져갔어요. 다 나눠준다고 서울도 붙이고. 김장 김치가 바닥날 때쯤이면 유채 김치로 입맛을 돋궜다는데요. 겉절이도 해 먹고 또 많이 담가 가을까지 묵은지로도 즐겼다는군요. 이 쪽파는 액젓에다 절여야 제맛이 나요. 멸치 액젓과 새우젓 말고도 이 지역 김치에 들어가는 게 또 있습니다. 아 이게 보다시피 이게 함초 버런 액이죠. 액상. 아 이 액을 넣으면 김치가 잘 무르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조직이 살아있어서 아삭아삭하고 정말 좋아요. 들과 바다에서 건진 진귀한 것들을 한데 버무려 제철 김치를 한껏 즐기는 남도 사람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란 꽃으로 단맛을 냅니다.
아, 고마워. 오빠 좀 미어드리 봐. 오라버니 곁에 기대어 볼래요. 짱이야. 아주 신선하고 맞아? 고소한 향이 너무 좋아. 가슴 톡 쏘는 맛이 있고요. 이건 단맛이 나요. 그리고 약간 고소한 듯. 그러니까 대추하고 갓하고 중간 맛이라고 볼까? 달면서도 약간의 쏘는 맛이 있는 유채꽃 부자마을의 봄김치입니다. 고마워. 대추. 예, 황칠 잎사구 예요. 이 정도 넣고요. 이건 바다에서 나는 보약 함초라고 해요. 네. 아, 잘 끓었네. 특용작물도 많이 재배하는 마을이라 백숙 하나를 끓여도 진귀한 식자재를 넉넉히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을의 봄을 유채가 빠지면 서운하죠. 유채예요. 꽃 피기 전에. 근데 이걸 닭 속에다 넣으면 담백해지고 영양가가 더 이렇게 업단이 될까? 이렇게 한 소금 끓인 다음 마지막으로 봄을 한 가지가 더 보태집니다. 몸이 오네. 우리 보라면 진짜 참 오늘 먹자 앉아. 몸에 좋은 닭도 들어갔지, 황칠 들어갔지, 함추 들어갔지, 유채 들어갔지, 병든소도 살린다는 낙지 들어갔지. 아, 이제 국물이 좀. 와, 이거 진짜 보양식이 맛있다. 누가 했어 이거? 아, 우리 같이 했잖아. 아, 같이 했어? 우리 한 분은 그래도 농사를 전하셨으니까 우리도 한번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는. 보양식도 먹고 놀기도 하고 흥도 나고 너무 좋잖아요. 마을 사람들의 봄 기운에 흥까지 복돋게 할 보양 닭백숙이 완성됐습니다. 봄철 유채밭을 유난히 좋아하는 또 다른 손님 바로 꿀을 찾아 모여든 벌입니다. 오, 빨리 들어왔네. 호호. 유채밭 옆에서 양봉하는 이영준 이장은 이 계절 화분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다는데요. 화분 꽃가루예요. 벌이 발로 다 뭉쳐요. 지가 모아서 발양 쪽에다가 딱 뭉쳐가지고 이 구멍을 들어가면서 딱 떨어져요. 벌들이 열심히 꿀과 꽃가루를 뭉쳐 만든 화분은 자연에서 온 천연강장제. 이것도 유채가 준 선물입니다. 그런데 유채의 가장 큰 쓰임은 바로 친환경 쌀을 키우는 천연비료라는 겁니다. 쌀이요. 보통 쌀이 아니에요. 그 유채꽃 자체가 거름이 돼요. 거기에서 완전히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거예요. 옥터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찰기가 첫째는 단맛이 좋아요. 색깔도 이쁘게 나와요. 유채밭을 갈아 엎은 후 벼를 심으면 땅 기운이 좋아지는데요. 기름진 땅에서 키운 쌀에 여주가루를 넣고 밥을 짓습니다. 아, 밥 잘 됐다. 아, 맛있게 잘 되게 됐다. 맛있겠다. 완전히 자연산 꿀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자연산 굴을 넣고 뜸을 들이는데요. 벌에서 나온 유채화분입니다. 이야, 이 밥 한 솥에도 여향이 가득합니다. 장미꽃 백송이도 받아보고 멋진 신랑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들꽃만 받았어요. 들꽃만? 나가면 꽃이면 천지니까 들꽃만 하나로씩 항상 줘요. 나는 풋사랑, 언니는 영원한 사랑. 들꽃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이게 재배한 거 사다 주는 사랑은 풋사랑. 유쾌한 웃음소리까지 보탠 영양밥이네요. 여주와 꿀의 화분에
마주친 영양팥. 끝내. 배합이 잘 됐어요. 환상적이야. 덤으로 유채꽃을 올린 다음 향긋한 발레장에 비벼 먹으면 봄 내음이 입안 가득히 퍼집니다. 구덕구덕 말린 귀한 민어에 딱 어울리는 김치가 있다는데요. 이거 2년 된 묵은김치예요, 이채. 근데 이거 별미로 통하잖아요. 언니 한번 먹어봐. 여기 특산품 민어를 넣고 하면은 맛이 더 좋고 맛있어요. 잡내가도 안 나고. 아삭아삭해. 네, 이 지역엔 유채 묵은지가 없는 집이 없다는데요. 유채 묵은지의 알싸한 맛이 반건조 민어의 비린 맛을 잡아준답니다. 저한테 음식도 되고 돈도 되고 영양도 만점이고 뭐 그 행복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눈만 뜨면 노란빛으로 이렇게 물드는 유채가 나의 삶의 기쁨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유채 덕에 마음까지 풍성해진 마을입니다. 온 마음이 다 푸근하잖아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안 웃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나다가도 꽃만 보면 다 웃으면서 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여기 살고 싶어요. 이런 데가 어디가 있죠? 꽃의 천국이라고 할까? 네. 이 꽃들 보세요. 이 자연이 주는 이 꽃바람. 네, 행복합니다. 우리 좀 사진 좀 찍어줘, 부비. 사진 찍어주라고. 하나 이쪽에다 더. 꽃이 이뻐, 내가 이뻐. 입 묵어서 큰일 났어. 꽃이 이뻐, 내가 이뻐. 골랐다, 꽃이. 아니, 꽃이 웃으니 사람도 절로 꽃이 되는 남도의 봄 풍경. 네, 밥상까지 활짝 웃고 있습니다.